이번 코너는 선물을 여러분이 정하는 걸로 좀 해보려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너무 센 건 우리도 현실적으로 좀 제작비만 아 그쵸. 그렇지만 저희 또 인심 좀 있기 때문에 오 클래스가 다르구나. 아 이거 손가락 손가락 그 취소 손가락 손가락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래 좀 너무 심하다.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이야. 오 제가 할 수 있는 소원이나 채널 15가 할 수 있는 소원 이런 거 주셔도 나영석 PD님 소원권 어? 그거 되면 뭐예요? 제가 언젠가 쓸 수 있어요. 아. 어 그런 거 괜찮죠. 그건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미국에 프로그램 나가서 출연하는데 같이 와주세요. 같이 출연. 그건 저한테 영광이죠. 그거는 벌칙이 아니라 영광이죠. 그래요? 미국인들 앞에서 땡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형이 뭐... 땡! 땡! 그들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개인곡 춤 따서 그 영상 찍어서 올려주신 거 이런 거 해도 돼요? 나영석 PD님이 제 개인 안무 따서 오케이. 야, 네 개인 안무 나도 따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골프 치세요? 골프 못 칩니다. 아빠가 안 좋아하겠는데? 아, 뭐 효도로, 효도로 되는 거야, 이게? 대리효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그치? 달방 조건 없이 출연 이런 거 어때요? 아이,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아이,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바쁘신 분인데. 바쁘신 분이에요. 제가 오셔. 형은 TV를 잘 못 보나 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세상이 나의 기준으로 돌아가. 선택권 세 장이나 주니까 되게 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니까. 아, 너 뭐 하지? 나 진짜 못 찍겠어. 빨리 적어, 얘들아. 오케이, 알았어요. 나 모르겠어. 형 다 적었어요? 아니, 나도 이제 적어야 돼. 아무거나 쓰세요. 거기 있는 거 사실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요?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저 하지 마세요. 다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나도 형이랑 하나 쓰겠거든. 왜? 왜? 이거 할 수 있지. 뭔데?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나는 다 여기에 관련된 걸 했어. 자, 이 선물은 잘 킵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되실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런 고백의 시간 한번 좀 가지면 왜 미국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회계 시간이에요. 회계. 고해성사? 아,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쉽다. 이런 거 정국 씨는 사실 단점이 없는 막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약간 끈기가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어떻게 다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근데 뭐 아, 끈기가 없어요? 네. 또 잘하긴 또 잘해. 좋아하는 잘해, 것만 잘해. 해서 뭘 해도 그냥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좀 재미가 좀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항상 발전하고 싶은데 게을러요. 여러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형제니까? 용서. 그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시간인가요? 네, 네. 그럼요. 네. 우리 주가 씨. 가끔 이 무대에서 힘들 때 저는 이제 그 체력을 굉장히 좀 이 페이스를 좀 조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체력이 좀 부족하군요. 네. 아, 지금 또 약간 집중이 살짝 좀 떨어졌는데 아무튼 요 이 체력이 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네. 그렇다면 슈가 씨의 단점입니다. 평소에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쵸? 매우 느끼죠? 네. 저는 아 왜 이렇게 졸리냐? 네. 지금 정도면 어떤 거예요? 네. 몇 프로인가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 뭐 그렇다네요. 네. 아, 빨간 줄 들어왔네요. 네, 빨간 줄 들어왔네요 지금. 하락장처럼 떨어지죠. 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한 거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되게 막 단순하고 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되게 가볍게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그러려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너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생각 없는 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게 뭐 잘못입니까? 아, 생각 없을 수도 있지. 네. 생각 복잡하면 그렇죠. 생각보다 기분 나쁜데? 생각을 하지 마요. 생각했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기분 나쁜데? 네. 저는 네네. 종종 말을 막 합니다. 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태용 씨 막말 들은 적 있어요? 지민이한테?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자기가 고치려고 해서 그런 거에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 지민이가 자기 자신에 되게 좀 많이 뭐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마음,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고인한테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다음에 막말 갑자기 아 용서 받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지민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지민이는 평소에 심성이 좀 많이 착하고요. 네네. 평소 안 좋으세요? 어, 저는 뭐... 갑자기 네 회계 시간에 한번 딱 이야기하시면 돼요. 먼저 가는 거야, 그럼? 오케이.
용서합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지. 용서합니다. 진짜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RM. 저는 이제 평소에 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좀 사람이 좀 덜 됐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운전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고 그다음에 요리도 이제 거의 잘 못하고 해보려고 해도 항상 망해요 제가. 아~ 네, 해산물도 좀 못 먹고 좀 너무 약간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아~ 약간 좀 사람이 좀 덜 됐다고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느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이 덜 됐어요. 네. 아 역사 이거니까 언젠가 사람 되겠죠? 아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되겠지. 우리 멤버들에 비해 굉장히 나태합니다. 일단 뭐 하나를 이제 결심하고 네. 이제 행동에 옮기는데 그게 최대 2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작업도 하다가 그만두고 뭔가 약간 이게 제 삘이 안 받으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아. 멤버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좀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통 이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책임감이 부족하다. 아,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나태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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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재희 형. 재희 형 단점이 없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지. 그치? 아~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게 살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출근 제일 먼저 하고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실게요 하는데 눈을 피하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 가고 아~ 한결같은 모습에 이 형은 찐이다. 비디오비라고 불러 그러는데 가디오. 비디오. 정말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서합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생각하는 단점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아, 그쵸요?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게 웃고 막 이래서 그런지 집에 가서는 약간 오히려 좀 표정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아~ 그게 약간 좀 너무 인면의 그림자가 막 좀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공허해요. 에이. 약간 이런 그게 반성할 일이라니. 아 저게 갭차 내려가면 누군 막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막 낯설다고 막 사람이 덜 됐고 막 그러는데 야 진짜 아니, 이제 주변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시켜서 그게 단점이다. 약간 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재욱이 진정한 엄친하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이 없구나.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라는 네. 단점. 사실 이런 부분 우리가 박수 쳐줄 내용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너무 박수 쳐줘서. 어쨌든 아니, 본인의 고백이니까. 있는데, 이거 지금. 고백 받아줘야죠. 그렇죠. 받아줍니다. 잘 들었어요. 네. 자, 여러분의 단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을 계속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한 퀴즈를 할 건데 정답을 맞히실 때 정답 대신 저는 사람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 너무 긴데? 사실 저는 이걸 저요? 알고 있어가지고 네 지민 씨가 보니까 네. 눈치 말을 쓰더라고요.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 말을 길게 할수록 별로 안 좋으니까 아 진짜? 너 큰일 났네. 고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정국 씨부터. 자 정국!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체형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민 종종 말을 막 해요. 아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나태요. 저는 신경감을 갖고 나태해요. 자 마지막으로 홉.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걱정이니까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아 뭔가 슬슬 짜증나. 인생의 희노애락 이게 맞는 게 모르겠어.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유 씨 뒤집어주세요. 언제 처음 배웠어요? 이번 게임은 음악 퀴즈입니다. 와 세로로 써 있는 게 장르고요. 위에 써 있는 게 배점입니다. 그리고 랜덤이라고 써 있는 건 열면 거기에 배점이 나와요. 드라마 영화 장르에서 만화 영화 주제가니까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 모두 기본 점수 200점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동요 10점 맞추시면 10점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아, 10점이 감점 돼요? 10점 짜리 틀리면? 200점에서 틀리면 감점이 있고 점수를 딸 수도 있고 감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드라마 OST구나. 드라마 OST 진짜 몰라. 드라마 OST 제목이 뭐예요?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드라마 제목. 그러니까 OST를 들려주면 거기서 제목을 그렇죠 그렇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 법한 걸 엄선했으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좋아. 나 사람 아, 외웠어. 오케이. 그냥 우리 가요 한번 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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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니까 가요 10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10점으로 산뜻하게 가요 10점. 하나 둘 셋 빵.
자, 엄마, 힌트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가요 10점입니다. 어디서 들어왔지? 이거. 아, 괜찮으세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 씨. 싸이 선배님의 젠틀맨. 정답! 아, 정답! 아, 엄마 아파요? 마더 파더. 마더 파더 젠틀맨. 캠파인.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자, 정국 씨 210점 됐고요. 아, 정국 씨가 다음 문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국! 동료 10점 가보겠습니다. 동료 10점. 야, 이 동료 어려운데요. 양서류. 양서류야? 양서류. 양서류. 양서류라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올챙이송. 올챙이송! 땡! 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 없어요. 개구리송.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개구리송. 개구리송! 어? 아, 나 이게 자 이러면 기회가 날아갑니까? 자 이러면 모두에게 한 다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챙이송이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한 비씨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리 땡! 아 자, 저는 사람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나름 씨 올챙이 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자,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 걱정하는 혹시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야,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데 감정 계속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도전 안 하신 분 누구죠? 저 안 했어요. 자, 뒤에는 저도 안 했습니다. 아, 지민 씨도 안 했고요. 뭐야? 자, 도전하세요. 이게 올챙이송이 아니야? 네. 한번 해볼까?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시켜 떠나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개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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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챙이 한 마리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자, 지금 기회는 지민 씨한테만 있습니다. 지민 씨 도전 안 했죠? 뭐 해야 돼? 앞다리 뒷다리?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꼬물꼬물 꼬물꼬물! 아닌가 보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 생각이 없는 진씨! 네? 생각이 없는 진씨! 네? 화내지 마, 방송이야! 아, 이걸 들으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아,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요. 꼬물송! 꼬물송! 땡! 아, 자, 지금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씨. 올챙이 한 마리. 아까 한 마리 제가 했잖아요.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나름씩 개구리! 괜찮았어요. 땡! 개구리 쏘이라고 했잖아.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개울가에 아, 올챙이? 아니, 아, 개울가에 올챙이까지만 했는데? 아니야, 올챙이 한 마리 했어. 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개구리는 거야. 아, 제목이 그렇게 길다고? 저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먼저 부저 눌렀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어? 어? 정답! 아! 개구리와 올챙이인지 올챙이와 개구리인지 계속 고민하는데 원래 친구였어. 아 올챙이와 개구리 올챙이송이 나 형 그거 안 했으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할 거예요. 아 나 뵙고 싶은데. 자 RMC 골라주세요. 아 드라마 자, 할까? 다음 그래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10점 다 깔아 그래 1초 컷? 어? 1초 컷 드라마? 자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맞아 알아보다 진짜 맞아 We are. 그러면 야, 드라마 제목과 노래 제목까지 어? 제가 볼 때는 태형 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예요. 네네. 도깨비 위얼라이. 도깨비 위얼라이. 도깨비 위얼라이.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지금 누적한 아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은 We Are Live 정답! 오케이! 아 이거 마법캡이 아니에요? 아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뷰티풀 아 그래 그래 이거 뷰티풀 아 뷰티풀 스카이캐슬 We Are Live 아 그래 그 사람 남정부래였네 야 진짜 이거 봐 진짜 최고시 어려운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나 도깨비라 생각했어 좋아. 영화 10점 바로 가시죠, 여러분. 영화 10점 가요. 아, 10점 여기까지만 하고. 10점 하고 나머지 10점 막 가자. 뭐야? 단체 미션? 단체 미션. 단체 미션. 단체 미션. 영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씨. 스타워즈. 정확하게. 눈에. 너무 좋아. 아, 아니네?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RMC. 어벤져스 엔드게임. 단체 미션. 이거 한번 했는데 어벤져스 나오면 이거 스윙이가 할때 아니야? 하고 막. 진짜 단체 이렇게 한타 싸움 할 때. 한타 싸움 할 때. 왜 가서 누가 나왔고?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남자 아나 어벤져스 막다 모일 때잖아. 어벤져스 뭐야? 어셈블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어벤져스까지는 할 거라고 했는데 엔드 게임까지 할 줄. 와, 지성 느낌. 오케이. Let's go. 바이오 랜덤. 바이오 랜덤 가시죠. 바이오 랜덤 갑니까? 네. 네. 바이오 랜덤 합니다. 오픈. 뭐야? 가요 랜덤. 댄스. 자, 이 랜덤은 제시는 왜 댄스냐면 춤도 춰야 돼요. 춤도 같이 춰야 돼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가수와 제목은 예! 싶은 건 많은데 근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신하 선배님들의 아, 나는 곡하고 다 아는데 춤이기 때문이다. 2, 1, 땡! 나도 곡이랑 다 아는데 나도 내가 춤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이 노래가 부모님이 혼자 없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걱정 없이 신하 선배님의 퍼펙트맨. 아,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신하 선배님의 퍼펙트맨. 아,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춤을 몰라. 뭐냐? 춤 뭐냐? 그러니까 이럴까 봐. 춤을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아, 신호 오라는데 지금 약간 슬프네요. 준비 정확하게 하셔도 안 하는 줄 알고. 아, 저 이게 이제 맞는 줄 알았어요. 아, 어디 춤을 거예요 이거? 어, 와. 춤 성공하면 좀 둘입니다. 아 진짜 잠깐 웃어. 아 뭐지? 아 이런 끈기가 부족하네. 끈기가 부족하네. 잠깐 보여줘. 자 연습합니다. 이 정도면 정국 씨가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아, 정국 씨한테 점수를 아, 어떻게 이렇게 너무 오래된 그거야. 진짜 기억. 점수를 공개합니다. 와 100점. 100점. 와 100점. 100점. 야 호박 그럼 너 100점 까인 거야? 야 호박 그럼 너 100점 까인 거야? 너 100점 까인 거야? 너 까인 거예요? 아, 설마. 아니야 여기 피도 눈물도 없어. 춤 못 맞췄는데 춤 못 맞췄어 100점 까인 거. 알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잠시만 정국이가 먼저 틀렸었잖아요. 네? 아 맞대요. 한번 틀리고 한번 맞추고 여기 0입니다. 어, 여기 0이고요. 저희도 0점이죠. 아 태형 씨는 구절을 올리진 않았고요. 홉 씨는 명확하게 구절을 올리고 두 번이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 100점. 와. 와. 아, 이 노래는 뭐야? 쉽게 도전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잘못하면 큰일 난 거네. 못한 소년단의 주황머리가 있게 한 노래잖아요. 어, 지민이. 아, 이 노래야? 아. 자기 옆에. 종종 말을 막해요. 아, 정말. 아. 다음, 자, 정우 씨. 드라마 50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50입니다. 자신감 있죠, 오늘. 셉니다. 데뷔. 야, 이거 도전도 50점이잖아. 그지? 조심해야겠다. 데뷔? 슬프다. 드라마 제목이지? 네, 드라마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와, 드라마 제목 노래인데. 정확하게. 아, 뭐지? 어려운 제목이지 않을까? 50점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야, 너 진짜 많이 도전한다. 드림하이. 드림하이. 땡! 아! 야, 나 그거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지. 진짜 그야말로 데뷔.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데뷔 때 나온 데뷔 때 나온 참. 저희 데뷔 때는 TV를 보면 안 되는. 아니, 뭐 집에 오늘 조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거 네 말로 2013년에 대작 히트 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제목이 과연 무엇일지. 뭐지? 야, 이 정도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 어디까지? 여러분의 데뷔 앨범은 사실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민 의식을 담은 앨범이잖아요. 노을들의 꿈이 없다. 체력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 드림하이 2. 아, 사람 저는 사람 좀 덜 된 것 같아요. 덜 된 RMC 학교 2014. 어떻게 알지? 어디서? 장나라씨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학교는 장혁씨 나오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학교 나오는 거 꽃보다 남자 아이가? 꽃보다 남자. 그건 알지. 그건 한점더이지. 제목이 학교 2013인데 여러분 데뷔 연도하고도 맞고요. 여러분이 그때 냈던 앨범하고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건 힌트로. 와, 진짜 형 진짜 나 때문에 했다. 25점 남겨야 돼. 남준이 형이 잘하네. 아, 오케이. 이거 힌트로 솔직히. 남준이 형 그걸로 하겠네. 가만히 있는데 막 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진짜 가만히 있어. 자, 오케이. 넘어가자. 영화 30점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30점. 영화 30점. 힌트가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이면 어느 정도 지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바로 떠오르는데? 자,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저작권이요? 저한테 나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한 세훈 씨. 아, 잠시만 이게 뭐냐? 자, 3초 드립니다. 3. 라이언 고슬링아. 1. 땡. 감정. 자, 남준이고요. 이거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진 씨. 라라랜드? 라라랜드. 와, 지금 라이언 거슬링만 듣고 라라랜드. 라라랜드 훨씬 잘.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이 노래 어디서 나왔는데? 그거 OST야. 그 영화 OST라고. 라이언 거슬링 나온 거야? 체력이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한 슈가 씨.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아니, 그건 언제 나온 거야? 라이언 거슬링 나온 영화 맞아, 근데? 난 라라랜드. 아니, 아닌 거 같아요. 미안해요. 그럼 얘기해봐.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요. 기회 줍니까? 괜찮아요? 네? 이포로니. 이프 굿니 아닌데. 너무 다른 세 글자. 세 글자.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랑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온 거잖아. 보통 영화 비슷하지. 이 노래 유명한데. 이 노래 자체는 너무 잘하네. 노래만 하면 애들이 부흥 노렸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뭔데?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와, 나 이거 진짜 봤는데.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이 부른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 이 폴리 여자 주인공이 부른 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야? 스포를 근데 그냥 여주만 말해봐요. 그냥 여주만 말해봐요. 야, 주인공만 말해줘.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RMC.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사, 맞아.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야, 이거 순서 바꿔봐. 그 여자 작사 그 여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가 먼저 했습니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여자가 뭐랬어요? 작사. 남자가? 작곡.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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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제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 맞아?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맞아, 그 유명하지. 아, 감사합니다. 드라마 랜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0년도 당시 90년도 당시 그러니까 77년에 77년에 나왔나 보네. 77년이요? 90년대니까 77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짱구 아이가? 짱구 지금 스물 몇 살 아이가? 어? 어? 뭔데 이게? 어? 나 이거 아는데. 정답! 이 친구였구나. 자료 집중력이 쉽게 떨어진 슈가 씨. 아 근데 이게 뭐가 붙을 거야. 3초입니다. 영심이. 그냥 영심이. 아니 말갈량이 영심이. 아 있다니까 영심이 하는 거 무슨 영심이야? 영심이 영심이가 아니야 뭐 영심이야? 나는요 영심이. 뭐가? 그냥 영심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 아니야 그럼 너가 해봐. 다른 해봐. 이름 있는 거 아니야? 랜덤이. 알리는 영심이? 너 더 나온 거 아니야? 계속 들어볼까요? 들어봤으면 영심이야 이거는. 14살 영심이. 맞는데 내 기억으로는 모모모 영심이에요? 혼자 있을 때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아니 근데 나 그 시체가 진짜 이름 많지. 말이 없어서. 예. 그래서 제가 말. 사춘기 영심이? 사춘기 영심이. 뭐뭐뭐 영심이는 맞아? 확실해? 뭐뭐뭐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라니까. 나 그거만 확실하면 돼. 아, 내가 그 앞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 영심이 잡잖아. 몇 글자만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힌트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무서워 못하겠다. 나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니까 점수가 너무 깎일까 봐. 너 이미 한번 가자. 자꾸 막 이상해. 내가 질러봐? 정구아 응? 중학생 영심이 한번 해봐. 14살이면 중학생이야. 약간 보고 싶은 영심이 이런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 학교 가는 영심이. 아니야,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저런이 덜 된 RMC. 77이 영심. 77이 영심 땡! 맞네. 야, 근데 그런 표적으로 답을 맞추니까 되게 무섭다, 야. 근데 맞출 것 같잖아. 왜냐면 77년생. 노래 좀만 더 들으면 안 돼? 그냥 영심이라니까, 아, 여자야. 저 지금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봤을 때 영심이 맞아. 무조건 영심이야, 이거. 아, 너가 해봐. 힌트가 왜 있는 거야? 가라, 보여줄게.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요. 그냥 영심이라고. 야, 그럼 나 영심이 하고 내가 틀린 거네? 몇 점이야? 야, 까봐. 몇 점이야, 저거? 아니, 잠깐만. 근데 저 힌트는 왜 있는 거야? 저 77년생. 야, 예. 77년생.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아이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너무 쉬운 문제라서 제가 1점 드렸어요.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우리가 너무 꼬았다. 가요 한번 갈까? 가요 가? 그래. 가요 한번 열자. 가요 30점 갈까? 가요 30?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전 영화 랜덤 갈 건데요. 아, 그래? 영화 랜덤 갈래? 네. 뭐, 뭐, 뭔데, 뭔데? 어, 쌍문동. 만화 OST 쌍문동입니다, 쌍문동. 응? 어, 그거네. 쌍문동이면 하나밖에 없지. 아니, 근데 그건 만화가 아니잖아. 아니, 그거 만화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알아. 나도. 전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전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어, 잠시만요. 스톱이요. 일단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기공룡 둘리. 아기공룡 둘리. 쌍문동 이거밖에 없네. 정답! 그래. 마이너스 500점에서 죽겠다. 동생이 제발. 마이너스 500점에서 죽겠다. 동생이 제발. 이거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000점, 제발. 무슨 소리야? 이거 모르는 거 뭐지? 아! 아! 30점입니다. 승갑다, 승갑다. 진씨, 드라마 30점 하겠습니다. 드라마 30이요. 아, 나 드라마 잘 모르겠네.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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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다 문과인데. 동생 이름이 나오나? 여러분, 내 맘 믿고 지구 한번 해봐요, 지구. 지구를 지켜라. 드라마 제목입니다. 아! 진씨가 조금 빨랐거든요 지금. 하세요. 왜냐면 하세요. 모르겠는데. 이쪽이 너무 먼저 빨랐습니다. 그래서 온 거래. 아, 그래서 온 지구가 그래서 온 거래. 그랬네. 열에서 온 것도 맞는데? 하고 싶은 말인데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끈기 없는 정보. 호텔 잘루나? 호텔 잘루나? 지구 지구야. 호텔 얘기죠. 아니, 제목 맞추는 거야? 아니야, 이건 민 선배님이야, 민 선배님. 민 선배님. 여기 나왔나? 아, 나 지구가 하니까 생각난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이 드라마를 안 받아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도깨비! 도깨비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웬 도깨비? 자, 도깨비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웬 도깨비? 자, 나태한 세영씨.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정답!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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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해랑 달은. 그래, 지구가 크게 어울리네. 나 마이너스 되잖아, 괜찮을 텐데. 너 거의 야, 진짜 또 지구가 해를 품은 달. 가요 가야 되지 않냐? 동유랑 가요 할래? 네. 그럼 영화 50점 가겠습니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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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 밥? 바라나 비라 밥? 도전을 할래요? 갈까요? 네. 하고 싶은 거 많지만 스폰지에서 그 매트리 딱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스폰지. 아니 영화 OST였어?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에요? 어. 아 이게 이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체력이 부족해서 아 이게 쉽게 영화야? 떨어져요. 자 지금 살해 있어. 정답! 나. 아, 이거 아닌데, 나 기억 안 알고 있었어요. 난 진짜 스파이더맨 기억이 안 나. 뭐 살인에 죽어? 네, 방송. 아, 밥은 먹고 다 먹었어. 그래서 밥이구만. 자, 이제 동료 남았습니다. 아, 동료도 가만 없는데 나는. 30초. 누구나 가만 없을걸?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지. Of course.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 진씨 얼마 안 나왔는데? 새소리? 새소리! 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땡!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엄마 좋아.
자식의 소리? 가족사랑. 엄마만 좋아? 가족사랑. 랄랄랄랄랄라. 근데 멜로디가 되게 신선하다. 하고 싶은 거 많죠? 끊기 없어요. 끊기 왜죠, 정국 씨? 가족. 가족! 당연한 소리인가? 저 땡이 진짜 살지 마. 이게 이음에 땡 연습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한결같이 그 음을 유지하시죠? 절대 음감이에요. 어, 미국 불러줘. 미국 나중에 그 지미 펠로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한국의 땡이다. 뭘까? 당연하지. 당연한 소리. 당연하지. 당연한 소리. 오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그래. 아 이건 진짜 감도 안 오는데?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 없어요. 자, 정국 씨.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랄랄랄랄라. 야 막대시 말라고. 힌트 뭐 별반이었다.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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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나는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자 진실. 나는요?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이 딱 맞네.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땡. 아빠는 엄마만 아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들어줘. 아 집중이 지금 바닥이거든. 진짜. 자 정신 차리고 슈가. 엄마만 좋아해. 자, 아무도 맞춘 적이 없어요. 자, 엄마는 아빠만 좋아.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이건 아니죠.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완전 이 느낌인데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자, 부모님의 걱정이 많은 혹시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아쉽.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를 안 했어 아직. 뭐 좀 해봐.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너가 제일 안전빵이나. 시르디. 시르디. 너 지금 약간 좀 살인다. 어? 아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지금 그게 있네. 여유 그래 가지고 지금 살이고 있어요. 관리를 하네요. 점수 네, 관리.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예능 하지 말아야 되거든. 사실 뭐 안전빵으로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체력이 진짜 쉽게 떨어져요. 자 집중력 아, 이미 바닥인 슈가 씨.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정답. 아 맞다니까. 내 얘기만 들으면 랜덤 하자. 오케이. 나 형 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아 맞아. 나 랜덤 네. 보고 싶다입니다. 보고 싶다. 왜 다들 그 버전으로 부르는 거야? 빨리 하자. 아. 타짜에 나왔잖아. 니나 니나 너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오. 니나 너 니나 너 왜 보고 싶다니까. 자, 상작 공유자 대상을 탄 노래예요. 거기가 밀치하고 나라 전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어? RMC? 봄날? 오! 땡! 아! 땡! 아! 비슷한 것 같은데? 대박! 뭐지? 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진실? 다 하고 싶은 말은 끈기가 없어요. 진실 먼저입니다. 봄? 정답! 와! 정답! 와! 몇 점이야? 몇 점이야? 까봐. 어, 그래서 봄날이구나! 보고 싶다. 어우, 그 힘이 되게 좋다. 와! 60점입니다. 6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보고 싶다. 와, 봄이구나. 보고 싶다. 와, 보고 싶다. 야, 봄날 봄 중에 진짜 너무 대놓고, 그래도 대놓고 주지 않을까 해서 봄날 했는데 봄이 와. 야, 다들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생각할 때 전 우리 노래 생각했구나. 아니, 봄 얘기, 봄 얘기길래. 산나물 캐고 뭐 봄 얘기길래. 야, 가만히 있었으면 한 2등 했을 것 같은데. 난 선물 없다. 지민이 좀... 가만히 있어. 뭐 있잖아. 준비 몇 개 맞췄잖아. 자,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써내신 소원 있죠? 21개의 소원 더하기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까지 포함해서 총 100개의 쪽지를 복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1등은 5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2등은 3개, 3등은 1개. 나머지 4, 5, 6등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자, 그럼 점수 나 황금 어떻게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내 거 뽑아라. 이거 마이너스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몇 명 빼고? 와. 이거 마이너스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몇 명 빼고? 지민이 1등이지. 와, 대단하네요. 왜, 왜, 왜? 대단하네. 뭔가 이 점수가 진짜 충격적인가 보다. 남들 웃는 거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왜, 왜? 자, 이런 점수가 나왔죠, 어떻게?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제육 마이너스 21점. 와, 마이너스 1점까지 있대죠, 1점. 야, 그래도 괜찮네. 그 다음에 BC. 예, 마이너스 110점. 어? 마이너스 110점. 아, 진짜요? 점수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가냐? 야, 마이너스 싸움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RM? 엄청난 실력 보여줬는데 109점. 오, 오 괜찮네. 109. 1점 깎여서. 관리의 지민. 와, 진짜. 261점. 네. 1점입니다. 아, 얌생이. 자, 난 이런. 야, 재미없게 하지 마. 지민 씨 마이너스 70점. 그래도 오. 중간으로 세면치레는 하셨고요. 추가 씨 마이너스 44점. 오. 아니죠. 21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국 씨 점수. 정국 씨 점수.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70점으로. 그만큼 열심히 했단 거죠. 그만큼 열심히 하셨단 거죠.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어. 자, 1등 우리 지민 씨 5번 뽑을 수 있고요. 2등 RM 씨 3번 뽑을 수 있고요. 1등이네. 그다음에 3등이 우리 호. 오, 진짜요? 예. 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1인데 3등이 됐어. 진짜 대박이네. 다들 엄청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자, 1등 5개 뽑아주세요. 자, 내 거 뽑아야 된다. 내 거 무조건 뽑아야 된다. 정국이 거 뽑으면 진짜 모두가 좋아해. 아, 진짜? 와. 아, 나 그 색깔 아닌데. 어, 아 이거 아닌데. 자, 일단 5개 했습니다. 그다음 이 색깔 아닌데. RMC. 제발 내 거 뽑았습니다. 확률이 극악이네. 밑에 좀 이따가 같이 갈게요. 조금 이따가.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밑에 있는 걸. 구석탱이 있는 걸 뽑아야 돼. 3개. 네 번. 저 색깔 괜찮은데. 이 색깔? 아니. 그 색깔. 오케이, 나 이걸로 할게. 1등부터 공개할게요. 근데 진짜 거의 가망이 없구나. 꽝이면 선물 있어요. 보여주세요. 꽝꽝. 자, 꽝이면 휴지 세트. 야, 이게 뭐야? 쟤 이거 좋은데요? 꽝! 꽝입니다! 들어보세요! 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맨날 시키기 힘들어가지고. 맞지? 꽝입니다! 야, 너 오늘 많이 먹었어. 꽝입니다. 야, 이거 진짜 부럽다. 아, 꽝입니다. 이거 또 꽝이야. 꽝입니다! 야, 대단하시네. 와, 이거 대단하다. 초반에 말했던 똥손이 여기 있네. 뽑을 법도 한데, 사실. 마지막. 꽝입니다! 꽝입니다. 와, 야, 부럽다. 꽝이야? 5개 축하드리고요. 와, 좋다. 자, 병폭할게요. 휴지. 꽝입니다. 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꽝입니다. 꽝이겠어. 설마. 내가 현금 100만 원. 진짜? 뭐, 다른 거 나왔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오? 루이비통을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을 뽑았습니다. 야, 대박! 버즈 보고 있네, 버즈. 그냥 루이비통 샀어요. 그냥 100만 원이라 그래. 그냥 밑에 그 루이비통 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이비통. 와, 이걸 고르면 대박이다. 옷 주세요. 진짜 생각 좀 못한다. 옷 하나 사주세요. 야, 옷 몇 백만 원씩 사드리고요.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사주세요. 액세서리 쪽으로 그럼 사서. 오케이, 그럼 가자. 야, 그래도 루이비통 어디 있어? 오케이,
얘보다 낫다, 야. 어, 내가 쓴 거 뽑았어. 저는 되게 만족하는데. 나 보다가 꽝일 것 같은데. 그냥 액세서리. 네, 진짜 꽝일 것 같아. 저 정국이 고른 거지? 아, 꽝이야? 자, 보여주세요. 꽝입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괜찮아.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소정의 기념품. 어, 마스크야? 마스크 어, 더 마스크 좋은데? 마스크 너무 좋은데? 아, 이거는 사실은 편이. 저희 마스크랑 스티커인데. 어, 어, 너무 좋죠. 15약 거예요? 좋아요. 네, 15약 겁니다. 뭐야, 구출사인가. 우와, 옛날 그런 느낌인데? 레트로입니다. 그렇죠, 레트로죠. 자, 축하드립니다. 궁금한데, 각자 근데 소원 뭐 썼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잘 들으시면 돼요. 저 나흥석 PD님 탈색 두 번하고 핑크 색깔 머리. 탈색 두 번하고 핑크 색깔 머리. 아, 와, 진짜 레전드네. 그리고 나흥석 PD님 삭발. 그리고 나흥석 PD님 모이칸 이렇게 세 개. 와, 모이칸 진짜 귀엽다. 와, 나 핑크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와, 위험하네. 아, 저런 생각이 재밌는 거구나. 아, 그러게. 자, 휴가 씨. 너 뭐 썼더라? 귀엽기 잘 안 나요. 뭐. 나 생각났어. 저는 현금 100만 원이랑 99만 원이랑. 28만 원? 삼성 핸드폰. 아, 저는 제 개인 안무랑 그리고 그 달방 무료 출연권. 아, 저요? 네네네. 아유, 그런 거는 사실 그, 영광이죠. 그럼 뭐 누구 좋아하셨고. 뭐 현금, 와인 뭐 이런 것만 썼네요. 아, 와인 좋다. 태용 씨는 뭐 썼어요? 저는 나영석 PD님 소원권 하나랑요. 나영석 PD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 주세요. 계산하고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또 나영석 PD님 예능 특별 출연. 그거는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혹시 아, 저는 다 물건 됐었어요. 그냥 좋은 자전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그거 좋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한번 써보고 싶었고. 알람 좋지. 네. 침대! 실질적인 소원을 했네요. 네. 각자가 여친 소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진짜 소원을 빌 시간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손 바꿔야겠다. 손 바꿔야지. 뭐, 왜? 다 통일하자, 그 삭발로. 여기서 삭발하고. 삭발은 좀 그렇지. 그냥 탈색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핑크 형색. 나 탈색은 좀 재밌어. 탈색이 더 아파. 아이돌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핑크 머리는. 우리 애가 놀래. 아이고, 재밌네요. 테마티브에 여러분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인 씨. 아, 그 우리 티슈 키싱타월 있었잖아요, 거기도. 아니, 무거운데? 어 여기 편지도 써주셨어. 누기도 하셔, 불러볼래? 오! 야. 뭐야? 쇠덩이 아니야? 어, 아령 아니야? 망생이 뭐야? 뭐야? 어이, 뭐 묵직하다? 어, 야. 아, 묵직해. 야, 얘들아! 야! 야, 남준아! 형! 야, 그래도 이런데, 진짜로? 어, 야, 남준아, 너 최고의 앰버서더다. 와. 우와, 귀엽다, 이거. 어? 우와, 귀엽다. 오, 야,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우와! 뭐야? 해주셨어. 어, 진짜? 아, 진짜? 진짜로? 뭐야, 이게? 이게 뭐, 말레 쓰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아, 어쩐지 묵직하더니만. 뭐야? 아, 진짜. 뭐야? 어, 나 쓸게. 야, 이거 왔다. 왜? 지민이 걔 하나 하세요? 와, 레전드, 와. 일곱 남자들은 한 달에 또 다니고 다닙니다. 방탄소년단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 한 달에